일제강점기 약 6만여 명의 한인들이 산림으로 강제 이주됐습니다. 춥죠. 중국하고 비교하면은 춥죠. 중국 때는 많이 춥죠. 탄광촌과 벌목장에서 강제 노역을 버티며 광복을 기다렸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귀국선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그거보다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더 잘 살겠다 그러면 이제 힘으로 이제 힘없는 조국에 원망도 했지만 수차례 소련 국적을 취득하라는 회유에도 무국적자를 선택했습니다. 조국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우리 형부가 강제 모집으로 와가지고 44년도에 와가지고 그때 어렸을 때 15살 때는 형님 대신에 논에서 일하다가 붙들려 왔어요. 일본 사람들. 가라호토 사할린이지요. 사할린 구비르나토스 그 전 일본 시대의 사할린 한인들 노동한 자리라고 이렇게 써놨죠. 요 표시가 이중징용된 탄광인 예, 예, 거고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나의 조국, 나의 대한민국.